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켠 이유가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산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걸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두개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칼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칼집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칼인데요. 손잡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재료가 너무 이제 너무 단순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게 그 글루건 본드만 제외하면요 전부 다 여기 이제 글루건 본드하고 이제 여기 겉에 붙여놓은 이제 칼집하고 이제 손잡이 붙여놓은 이제 테이프 제외하면요 그냥 종이하고 빨대만 들어간 이제 진짜 순수 빨대예요. 종이하고 빨대밖에 안 들어간 단두 개의 재료로 만든 이제 칼인데 제가 이거 옛날에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닌데 몇년 전에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게 몇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한 4년 됐나요? 제가 어쨌든, 4년 조금 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만드는 지가 좀 되긴 했어요. 5년까지 된건 아닌데, 3, 4년 조금 넘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있을 때, 제 친할머니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거는 거미 모양인데, 여기 이거는 약간 도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 앞에 살짝 이것도 빨대하고 종이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테이프 붙여놓은 거 제외하면요. 본드, 글루건 본드 사용한 거 붙일 때 사용한 거 제외하면요. 예, 이렇게 진짜 칼은 아니지만, 이제 진짜 칼처럼 만든다고 저도, 이거, 이 부분 이렇게 만든다고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노래 좋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영상 찍는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가 지금 제가 없어요. 제가 아직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한 이제 이제 거의 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9개월인가 10개월 됐나요? 어쨌든 간에 아 1년도 안 됐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린 거는 이제 제가 9개월밖에 안된거 9개월인가 10개월밖에 안된거 같고요. 그 이제 구글에 가입해 놓은 거는 3년 전이었는데 그 2015년에 제가 가입을 했었는데 그 가입 핸드폰 이제 제가 바꾸고 나서 가입했는데 2000 3년 전에 가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뭐 이미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 손도 안 나와가지고 여기 좀 이게 좀 그러네요. 피부가 좀 거칠어져가지고 여기가 좀 갈라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피가 네, 피가 났네요. 어쨌든 간에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독자 수도 5명밖에 안 늘었고 5명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배워야 될게 많아가지고 아직 여러분한테 말해.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뭐 한다고 했냐면 어제 이거 아직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 부분 이거 만든다고 어제 제가 어제 5시간 넘게 어쨌거나 한것 같아. 이거 하나 만든다고 이게 이제 종이로 만든 건데요. 이제 다 종이고요. 박스는 여기 이 부분 노란색 그 커피 그 박스 그 종이 있잖아요. 커피 박스에 그 쿠폰 그거 입력하는 부분이 그거 그 종이만 갖고 이렇게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만들기가 좀 어제 좀 애매했어요. 좀 힘들었어. 이거 만든다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 여기는 다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근데 요 밑에 거하고 이거만 한다고 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어제 다시 한번 깬것 같아요. 어제 영상을 제가 못 찍었어요. 아무튼간에 어제 이거는 제 일부분이고 예전에도 이거 만들었었는데 이미 다 부서져가지고 없어요. 이거 새로 만드는 건데 이게 다 만들고 나면 제가 한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제 영상 보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겠죠? 그냥 제가 아무래도 뭐 아직 뭐 다른 분들처럼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맞아도 난 행복했기에 난 보낼 수가 있나봐. 좋은 사람은 넌 만나야 해. 누구보다 행복해야 해. 세상에 있기에 난 후회 없기에 널 보내줄게. 그냥 뭐 영상 찍으면서 노래 한번 불러봤네요. 제가 원래 노래 잘안 부르는데 영상 찍을 때 그냥 오늘 영상에 부르고 싶었네요. 어쨌든 이거 이제 만든다고 다시 한 넘게 고생하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야지. 사람 손처럼 만든다고 제가 이거 고생 많이. 여기 부분 관절이잖아요. 사람 손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쪘다 이렇게 그렇죠. 쥐었다 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 사람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어쨌든간에 이거는 아직 일부분이고요. 완전히 다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겨우 이거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거 완전한 채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게 아마 12월달 말 돼야 될것 같은데 저 정확히 언제쯤 다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만들면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 찍으면서 노래를 틀는 건 솔직히 좀 처음이죠. 원래 제가 영상 찍을 때 노래가 좀잘안 트는데 그냥 한번 틀어봤어요. 아까 이제 게임 영상 찍은 거 올려놓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어쨌든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아직 꾸며가지고 쓰면 좋겠는데 완전 이게 진짜 테이프하고 종이? 그러니까 테이프하고 글루건 본드 들어간 거 빼면요, 붙이는 걸로 그 들어간 거 빼면은 거의 이제 그냥 종이하고 빨대만 이렇게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진짜 증거로 지금 엄청 단단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단단하더라고요. 이게 빨대가 하나면 약하지만 빨대를 여러 개를 이제 붙여버리면은 좀 이게 단단한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요새 막그뭐 일회용품 이런 거막 줄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이런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소품으로 이제 막 비싼 이제 그런 거 말고 재활용품으로 이런 소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도 웬만해서는. 원래 이런 거 원래 보여주는 거 아닌데 제가 원래 이런 거잘안 보여주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영상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3, 4년 전에 이게 한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일 거예요. 3,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좀좀몇년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안 쓰고 그냥 소품으로 이제 쓰려다가 그냥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요새 막 일회용품 막 이런 거막그 줄인다고 막그 많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뭐 소품 같은 거 만들 때 일회용품으로 같이 써도 괜찮 일회용품 같은 거를 버리시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시는 거를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이런 빨대를 이용해서 칼이라든지 뭐 망치라든지 뭐 이제 진짜나 진짜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좀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이제 노래는 잠깐 껐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아직까지 뭐 누구처럼 유명하진 않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아직까지 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이제 뭐 50만인 분도 계시고 10만인 분도 계시고 구독자가 뭐 20만 분도 계시고 뭐 만 명도 있겠죠. 만명 분도 계실 거고 5만 명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뭐 저보다 좀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명 유명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수익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이제 구독자 1,000명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걸 아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수익을 다 이미 받고 계실 거니까 뭐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영상 찍는 크리에이터마다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 예그 찍는 분들마다 이제 수익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뭐좀이 정도 벌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벌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많이 버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보하고 이제 이미 위에 계신 분하고 좀 차이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번 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좀 그렇고 뭐 그냥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얘기 없이 뭐 이런저런 일 없이 그냥 뭐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말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12월 1일 날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아, 나 목이 죄송해요. 목이 좀 뭐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이모이 예, 좀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1일 날 저희 동생 생일 날 이제 대구 잘 갔다 올게요. 결혼식 보고 아마 점심 먹고 아마 내려올 거예요. 몇 시에 돼서 내려올진 저도 모르겠어.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할진 저도 모르겠지만 잘 갔다가 영상 찍고 영상은 이제 거기 가서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잠깐 찍고 아마 올 수도 있겠죠.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여기 마산에 와서 이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뭐 대구 간 지는 꽤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10년 넘, 10년? 10년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6년 만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6년? 6년인가요? 와, 제가 20살 때 가고 한,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6년 만에 간다고 봐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구 갔다가 이제 친척분 결혼식 보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무탑 잘 갔다 올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상 그 뭐지 이거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처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거 완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이.